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기에는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권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시각이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대단한 범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자범이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그러한 가르기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동훈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얘기하는 평등의 원칙조차도 외면하는 법무부 장관이다. 그러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커다란 분노와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